목표량이 된 건가요? 아니요. 턱도 없네요. 택도 없네요, 진짜.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이제 오늘 받으실 분한테 전화 드려서 날씨 상황이 이래서 양이 좀 적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내일까지 발송해 드린다고. 나머지 물량. 아스파라거스가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원래 날씨가 좋으면 오전 오후 이렇게 꺾거든요. 보통 6시간이면 이만했던 애들이 한 요 정도까지 크거든요. 죽순이야? 근데 오늘은 날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많이 안 올라올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죽순도 비 온 다음에 1m씩 자란다면서요? 진짜 신기해요. 부모님이 직접 손수 지으신 집이에요. 네. 그래서 오빠가 여기서 나고 자랐어요. 의미가 있는 동네군요. 네. 저희 안방은 이쪽, 이쪽은 저희 공부방. 간단하게 요구르트랑 아스파라거스만 넣고 갈아 먹으면 아스파라거스 주스 만들어 먹으려고요. 그래? 길거리 지나가다 저런 집들이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원하게 아스파라거스 주스 한잔 하시게요. 맛있게 드세요. 엄청 신선한 맛이 가시겠네요, 진짜. 많이 길러서 남은 건 팔고. 사진 찍은 거 아니에요. 저희예요. 6년 전에 결혼하면서 찍은 사진인가 봐요. 한농대 CC. CC? 보라니가 선배님이세요? 제 선배예요. 아니, 농대 CC래요, 농대. 원래 농사를 꿈을 꿨던 분들이네요. 1일이 12월 12일이었거든요. 근데 그해 크리스마스 때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인사드리러 갔죠. 제가 만약에 장인어른이었어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만난 지 이제 한 열흘 이제 갓 지난 애들이 와가지고 결혼을 하겠다고 사부작 거리면 아무래도 전혀 믿을 수가 없죠. 그죠? 저도 엄청 화났을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 뭐. 오빠가 죄인이지. 혜진 씨도 희망을 가지세요. 올해 안 해도 갈 수 있다. 올해가 뭐예요? 이번 달 안 해도. 앞으로의 우리 미래가 어떨 거고 둘이서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클 것인지에 대한 자신감이 엄청 컸는데 막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이제 정민이 오빠가 그러면 내가 PPT를 한번 만들어 볼까? 자식은 3명. 어머. 결혼하기 앞으로. 전에 향후 5년에는 무조건 연 2억의 수익을 낼 것이며 창출할 것이며. 이게 리모델링 전 사진입니다. 앞으로 둘이 같이 살면 어떤 행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장모님도 우시고 장인어른도 우시고 저도 울고 보라니도 울고. 와, 대단하신데요? 표창장도 받으셨어요.